오늘은 어스라는 브랜드와 함께 누코디 데일리룩 영상을 촬영해봤는데요. 가을 누코디 이후로 3개월 만인 것 같네요. 그럼 스프링 아웃핏 아이디어스 시작해볼까요? 어스는 작년 9월에 런칭한 베이직한 스타일의 브랜드예요. 이 소프트 슬림 터틀넥은 어디에나 어울리는 베이직한 기본 아이템이라서 좀 여러 곳에 받쳐입는 데일리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봄 컬러들인데요. 시즌을 막 앞서가고 싶은 저에게 딱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이렇게 다 꺼내서 한번 코디를 해보려고요. 그린 터틀넥은 이렇게 실크 팬츠랑 그리고 아이보리 니트 베스트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블루 캣모자랑 블루 데님 이렇게 깔맞춤으로 한번 코디해봤는데요.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민트 크림 컬러의 터틀넥은 데님이랑 오버사이즈의 브라운 자켓 같이 코디해 볼게요. 저 이 민트크림 컬러 터틀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팬츠랑 블랙 가죽 자켓 한번 매치해 볼게요. 라벤더 컬러의 터틀넥은 어떻게 컬러 매치를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요. 가지고 있는 크림 컬러 데님을 매치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매한 연그레이 스웨드 자켓을 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컬러죠. 카메 컬러, 베이지 컬러인데요. 베이지 컬러는 이렇게 짙은 갈색의 벨벳 점프수트랑 같이 코디해 보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플하게 화이트 와이드 팬츠랑 같이 코디해도 예쁜 것 같아요.
화사하게 아이보리 트렌치 코트도 이렇게 살짝 걸쳐봤는데요. 정말 마음에 드는 코디입니다. 그리고 제 기본템 화이트 터틀넥을 한번 스타일링 해볼 건데요. 요즘에 제가 좀 꽂혔어요. 네이비 V넥 니트랑 그리고 연 청바지입니다. 파리지인 같지 않나요? 아무래도 저의 원픽은 민트크림인 줄 알았는데 카멜인 것 같아요. 카멜로 또 코디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 갈색 트렌치코트를 한번 매치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시스루한 니트가 있거든요. 이거랑 한번 매치해볼게요. 이렇게 같은 컬러이지만 명도 차이가 살짝 나는 톤온톤의 스타일링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정말 믿기지 않지만 이렇게 부드럽고 탄성이 좋은 원단의 터틀넥이 20,000원도 채 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여기까지 어스와 함께한 스프링 아웃핏 아이디어였는데요. 다가오는 봄에 예쁜 스타일링으로 참고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스 홈페이지에 소프트 슬림 터틀넥 상세 페이지 보시면 더 다양하고 예쁜 스타일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 더보기란에 짧은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